빈칸에 적당한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답은 more입니다. More people can afford to pay those prices for clothes these days than a few years ago. 자, 더 많은 사람들이 can afford to 뭐뭐 할 여유가 생겼다. 어떤 여유냐면은 옷에 대한 그러한 가격을 지불할 여유가 생겼다. 자, 비교의 대상은 these days와 a few years ago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도 요즘이 옷에 대한 그러한 가격을 지불할 여유가 생겼다. 자, 여기에 then이 있기 때문에 비교급 more를 써야 되는 거죠. 자, 2번. There is very little coal, less iron than coal, and still less oil than iron. 자, there's a very little coal. 석탄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죠. 석탄의 양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less iron than coal. 자, 석탄보다도 철의 양은 더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still less oil than iron. 철보다도 기름의 양은 더 적다. 훨씬 더 적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점점 더 적어지는 거죠. 자, 석탄이 많고 그 다음에 iron, 철이 그 다음 많고 기름이 가장 적은 것이죠. 자, 여기서 still less 그런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 적은 기름이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the number of the wounded. 자,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is much smaller, 훨씬 더 적다, than might be supposed, 상상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이다. much가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죠. 또는 다른 말로 greater, 그러면 훨씬 더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o, suppose, 상상하다. The wounded, 그러면은 wounded people, 부상당한 사람들.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On account of a heavy loss in business, he is worse off than ever. 그랬어요. 자, 그 비즈니스에서의 커다란 손실 때문에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란 말이죠. 그는 전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아졌다,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be badly off 그러면은 못 살다. 자, badly의 비교급은 worse가 되겠죠. 그래서 be worse off 더 못 살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be worse off의 반대말 be well off 그렇게 돼서 더 잘 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5번. Time is more valuable than anything else, but nothing is less valued. 시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것도 시간만큼, 시간보다도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없다. 가치 있게 여겨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nothing is less valued. 어떤 것도 덜 가치 있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없다. 시간보다도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없다. 시간이 가장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6번, you are all the better for your faults. 자, 너는 너의 결점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자, 그래서 all the 비교급 because for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때문에 더욱더 뭐뭐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I don't even suggest that he is negligent, still less that he is dishonest. 자, suggest란 말은 말을 꺼내다 라는 말이에요.
So I don't even suggest that. 그러면은 나는 심지어 말도 꺼내지 못한다. 그가 태만하다고 말도 꺼내지 못한다. Still less. 뭐뭐는 더 그러하다란 말이에요. 그가 부정직하다는 것은 하물며 그가 부정직하다는 말은 더욱더 그렇다. 더욱더 말도 못 꺼내지 못한다. 자, 여기서 부정문이죠. 부정문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이 still, 아, 이 밑에 still less 또는 much less라는 말을 쓰고요. 긍정문일 경우에는 still more, much more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sun sets later in summer than winter. 태양은 겨울보다도 여름에 더 늦게 진다. 더 늦은, 늦게 이러면 later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although I was freezing, I gave the wine to the poor beggar, for I thought he wanted something to warm up his inside far more than I did. 자, 내가 얼어 죽게 생겼죠? 내가 추웠지만 나는 가난한 거지에게 와인을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그의 안을 따뜻하게 할 뭔가를 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Far more, 훨씬 더 많이 원했다는 거죠. 내가 원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가 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거지에게 와인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 did란 말은 뭐랑 대비가 되냐면 he wanted랑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한 거죠. 내가 원했던 것보다 그가 훨씬 더 많이 원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s a working mother, she felt she had all the problems of the motherhood with very few of the benefits. 자, 일하는 엄마로서 그녀는 자신이 엄마로서 즉 모성으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있죠? 엄마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자, with very few 그러면은 거의 없이 이런 말이죠. 자, 이익은 거의 없이 얻는 것은 거의 없지. 일하는 엄마로서 그녀는 자신이 엄마로서의 역할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해서 C번을 다 풀었습니다. 그럼 다음 파일에 이어서 D번을 풀어보겠습니다.